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브이로그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하철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왔을까요? 오늘 본청에서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대부분 본인들 스스로 잘 하고 있고 다른 계층과 다르게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물론 이제 고용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전혀 개입 안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 지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혹시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다른 형태로 간 건 아닌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제도하고 좀 결합되는 형태로 하반기부터는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참여했던 분들 통해 가지고 쭉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지원금이 어떤 본인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응답이 81.7% 정도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부분과 또는 뭐 큰 틀에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탄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이후에도 어쨌든 참여하는 분들을 좋은 제도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강남에서 온 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일단 저희 배경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작년에 이제 IPP 일학습병제를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하던 중에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도저히 일을 진행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일학습병제만 수료를 하고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취미로 삼아오던 영상 쪽 관련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영상 장비나 편집 장비 같은 게 이제 금액이 좀 들거든요. 제가 제 사비로 지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지원금을 6번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은 것들 통해서 결과물들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 그 유튜브 업로드한 결과물들을 토대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니 담당자님께서 꽤 만족스러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확실하게 인풋과 아웃풋을 구분해서 잘 활용을 했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개선사항 중에 하나로는 이제 그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이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이게 이제 그 소득분위를 따지고 또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데, 이걸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제 소득분위 같은 게 이제 조금 정말 미세한 차이로 미달이 돼서 50만원조차도 못 받는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등지급 같은 걸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한 달에 5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10만원이라든지 30만원이라든지, 한 달에 10만원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0만원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10만원, 30만원 차등을 분배해서 부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조심스레 건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뭘 가지고 보냐면은 건강보험 가지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 위에는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지금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갖다가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건강보험 외에 어떤 소득이 있는지, 그 가구에 그다음에 가구의 재산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분위별로 가구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까지 구분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주
줄 건데 아마 그런데 이거를 고소득에 맞춰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정은 중요한데 그 정도 소득에 맞춰가지고 좀 깊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관이 특히나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 센터의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센터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구직활동지원을 통해서 처음으로 청년들이 자기 발로 이제 센터에 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청년 프로그램은 걸음마다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라 지금 주신 말씀 최대한 참고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취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갖고 뭐 지원금 요구와 상관없이 센터에 언제든지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좀 좋은 질문을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 본청에 가서 이제 간담회를 모두 마치고 했는데요. 이제 간담회 참석 후기 및 기념품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 일단 제가 평생 살면서 고용노동부 차관님을 만날 기회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왜냐면 굉장히 특별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액션캠을 들고 가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관계자분들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다만 이제 같이 참석하신 분들만 조금 조심해달라는 주의만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감사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차관님 또한 저희 참석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후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차관님을 뵌 거잖아요. 사실 차관님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저는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권위적이시도 않으시고 저희가 이제 참석자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다른 고위 담당자 분들께서도 굉장히 저희를 잘 대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히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후기를 간단하게 맞춰보고 이제 이 기념품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개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투명 상자여서 대충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산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부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슬림하면서 작은 우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때는 조금 힘들겠지만 뭐 적당히 오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우산이에요. 실사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선물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칼로 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이 틀렸어요. 일단 수건 아닙니다. 수건 아니고요. 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백이네요. 에코백 좋죠. 너무 좋죠. 그냥 에코백도 아니고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는 에코백입니다. 막 사용하기에 정말 전혀 무리가 없는 에코백인 것 같습니다. 또 이중 포켓이 달려있어서 지갑이나 현금 그런 거를 이제 잠깐 넣어두기에 굉장히 좋은 지퍼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칼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텀블러입니다. 450ml짜리. 기능은 대충 이렇게 써져 있고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다 가능하고, 또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었고,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흰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버튼을 돌리면 이게 열려서 이제 제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입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의성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열고 닫는 뭔가 배트맨스럽기도 하고 여기 입모양이 있는 거는 또
네, 색다른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브이로그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도 되게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브이로그라고 하면 저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간담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주신 선물들, 기념품들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브이로그를 촬영해봤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